자, 몇 번째 썰이? 여섯 번째 썰이네요. 시청자 질문이고, L, M, O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L, M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생산직에서 관리자 때문에 퇴사한 언니가 자기 친구 남편이 아웃소싱 사장이라고 거기에 친해진 언니들 3명을 빼갔는데, 한 명이 이직하면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 심리는 뭘까요? 그리고 빼가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이런 경우 있나요? 정규직 언니들 3명이 그 언니 따라갔습니다. 아웃소싱이면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가는 거 오히려 손해일 텐데, 뭐 사실상 여기가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이 있지만 복리후생이 쓰레기라 그런 걸까요? 그냥 심리가 너무 궁금해서요라고 적으셨습니다. 에네머니 지금 보고 계시죠? 아 깔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스타가 원하는 대로 또 컴퓨터가 또 제 말을 안 따라 들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거네. 옛날에 그 속담 있잖아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니, 일자리를 친구 따라 옮깁니까? 여기 뭐 놀러 왔어요? 아니, 여기 생산직 오신 분들 놀러 왔습니까? 한명 이직감 따라가게 되는 사람들 심리요? 그냥 뭐 자기 주관이 없는 거죠. 예. 네. 아니 따라가더라도 뭐 따져보고 해야 될거 아니야. 거기 뭐 급여는 어떻게 돼? 교대는 어떻게 돼? 정규직이야 비정규직이야? 위치는 어떻게 돼? 물어보고 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냥 따라간다고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는 게 나이가 적은 분이 아니잖아요. 참고로 이 사연지 에레모님이 나이가 좀 있습니다. 네. 사회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에레모님보다 언니라고 하는 거잖아. 그 나이가 꽤 많은 거죠. 30대 한 중반 이상 넘어가겠네요. 40대도 계셨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일자리라는 게 그냥 누가 옆에서 바람 훅 불어준다고 옮기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히 따져보고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옮겨도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자, 그리고 한명 이직하면 따라가게 되는 심리. 예. 아까 얘기했죠? 자기 주관이 없다. 그리고 장남 한 건데, 어차피 가도 오래 못 있습니다. 오래 못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빼가는 사람의 심리. 그만큼 거기 공장에서 사람이 안 구해지니까 사탕 발림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다. 생각해 보세요. 자, 세 명을 빼갔다고 했잖아요. 빼갔는데 원래 같으면 공고를 올려서 사람 면접을 보고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공고를 냈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럼 여기 좋은 데라 볼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기는 안 좋은 데입니다, 에레모님. 물론 님 일하는 공장도 만만치 않아요.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데 나 봤을 때 여기보다도 안 좋을 수도 있어. 왜냐? 일손이 딸린다는 거잖아요. 일손이 딸린다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한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쉽게 그만둔다는 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살짝 구슬려 가지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기만 해라. 그리고 웃기지 않나요?
자, 관리자 때문에 퇴사한 언니가 자기 친구 남편 아웃소싱 사장이다. 그럼 거의 진작에 거기 가지. 왜 여기 일하다가 나갔습니까? 이것도 웃기지 않나, 여러분? 아니, 왜 여기서 일하다 나갔어? 그냥 처음부터 저기 가면 되잖아. 자기 친구 남편 아웃소싱 사장이다. 뭐 진작에 갔어야지. 내가 보니 그거 같은데? 여기 왔는데 일손이 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사람 안 뽑히니까 이전에 일했던 공장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연락되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여기 돈좀더줄 테니까 좀 옮기락 하면 안 돼? 이렇게 좀 꼬드긴 것 같은데요? 예. 네. 대신에 사람 연결해주면 내가 너한테 좋은 자리 줄게. 돈좀더 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영업당한 것 같은데, 영업. 예. 네. 근데 내가 장담하건대, 예.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라는 게 예. 그냥 누구 말만 듣고 예. 간단하게 옮기면 안 돼요. 충분히 알아보고 뭐 복리후생이나 뭐 급여 조건이라든지 노동 강도 이런 것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알아보고 나서 지금 일하는 것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아, 그래도 옮기는 게 낫겠다. 그럼 옮기는 거죠. 근데 저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잖아. 아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지성님, 네, 들어가세요. 아니,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보가 없잖아. 옮겨서 뭐 하려고? 어?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저 언니 세 명이라는 사람 친합니까? 친해요? 뭐 요거 요즘 동창이나 됩니까? 아니면 뭐좀 10년 동안 15년 동안 서로 이제 뭐그 자매 이상의 어떤 친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일하다가 만난 사이 아닙니까? 그 저기 뭐가 친하다는 거야 그냥 공장 그만두면 연락도 안할 건데 예 친한 게 아닌데요? 예. 그냥 일하니까 그냥 심심하니까 말몇 마리 나누는 거 그게 다죠.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심해요. 시간이 잘안 가. 생산직에 일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정말 지루해요. 할 때마다 지루해.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난 요소를 다 일도 참을 수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그 심심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좀 말벗 할수 있는 사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이 심심한 시간에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좀 얘기 나누고 하다 보니까 뭐짐 뒷담화 깔고 공장 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면서 하다 보니까 정이 드는 거지. 사실 이 정이라는 것도 공장에서 같이 일할 때까지 잠깐 거치는 것뿐이지 나가면 아무 소용 없어, 이거. 공장에 있을 때나 뭐 언니, 동생 하는 거지. 나가면 누구세요, 저 나가면. 나가면 너 누구냐? 저왜 저한테 아는 척 하시죠? 뭐 이런 사이죠. 예. 네. 그 퇴사한 언니가 미용도 해서 쉬는 날그 언니들 머리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내 일하다가 만난 사이고 전동라인 쪽 언니들이었어요. 키키그 아웃소싱 하는 분은 천안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랑 식품 쪽인데 다들 식품 쪽으로 이직하셨더라고요. 키키읗. 아니, 뭐, 잘 알아보고 옮겨야 되네, 잘 알아보고. 응? 그냥 얘기만 듣고 옮기면 안 되지,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공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줌마들이 왜 퇴사를 잘하는지 알것 같아. 그러니까, 나이든 아줌마들이 퇴사를 잘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아줌마들이, 왜한 곳에 오래 못 있고, 퇴사를 반복하는지 네, 알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말해 뭐냐면 생산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전무합니다. 이걸 알려고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야, 저기 괜찮다고 하는데 갈래? 그럼 가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좀 공장이라 좀 알면, 나이 든 아줌마들 여기도 많은데 사실상 팔랑귀예요. 귀도 얇고 소문 고지곳대로 믿고 키키윽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던 것 같아요. 나이 많아도 받아준다 이런 것도 있어서 더 그런 걸든요. 근데 나이 많아도 받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 들고 받아주더라도 더 신중하게 옮겨야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회가 좀 없잖아. 나이 많은 사람들 받아준다는 거는 그만큼 안 좋은 공장이에요. 자, 일단 요거부터 얘기할게. 저분들이 퇴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생산직이나 일을 여기 와가지고 처음 배운 거죠. 그 전까지는 전혀 다른 일을, 아까 뭐 미용일도 했다고 하는데 생산직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을 하다가 했는데 뭐 잘 안 되고 이제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까 뭐 주변에 뭐 일자리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왔겠죠. 예. 근데 이쪽 일이 어떻게 되고 급여 체적이 어떻게 되고 수당이 어떻게 되고 이쪽에 괜찮은 생산직 회사가 어떤 게 있으며 복리후생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전혀 아는 거 없이 그냥 얘기만 듣고 가는 거죠. 예. 쉽게 말해 사기치기 딱 좋은 거죠. 호갱이죠. 호갱. 호갱 아줌마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하고 있어도 여기가 좋은 데지 나쁜 데지 모르고 다른 데 가더라도 여기가 좋은 데지 나쁜 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급여 조건이라든지 뭐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갈지 안 갈지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값에 내가 정규직이라고 했는데 비정규직 가면 사실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품 힘들어요. 식품 가면 오히려 여기 갔다 식품 가면 더 힘들어. 예. 식품은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스크도 껴야 되고, 위생장갑이랑 다 껴야 되고, 빵모자 같은 거 있죠? 다 껴야 돼요. 완전, 눈만 빼고 다 가려야 돼. 장화 신고.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움직이긴. 예, 작업하기엔. 그, 맨날 청소하고. 식품이라, 전혀 안 해보다가, 저기 얘기 듣고 식품 가잖아. 또 못 버텨요. 장담 안 돼. 여기서 못 버티면 딴 데도 못 버티는 거야. 네. 그리고 자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든 아줌마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아웃소싱 공장이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뭐 급여 접근이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예, 좋을 리가 없어요. 좋은 공장일수록 어떻습니까? 조건은 따집니다. 뽑는 입장에서도 따집니다. 더 우수하고 더 젊고 괜찮은 인력이 공장이 들어와야 노동의 질이 향상이 되고 더 오래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 가장 괜찮은 공장이 어디입니까? 반도체 아닙니까? 반도체 왜 그렇게 언제까지 일할 거예요? 라고 물으면 난 정년까지 할 거야, 오기가 생겨서 혹은 오래 일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금방 관둘까요? 그 퇴사한 언니도 정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진짜 저렇게 말한 사람들 치고 오래 일하는 사람들 못 봤거든요. 아,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그러니까 원래 좋은 공장일수록 이것저것 따져요. 뭐 자격증 유무를 따진다든지 나이를 따진다든지 출결을 따진다든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인력을 채용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분들 봐봐요. 저 LMO님 지금 나간 3명 저분들 중에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뭐 스펙이 좋다거나 아니면 경력이 많다거나 없잖아요. 나이는 찰대로 찼잖아. 그럼 저분들은 좋은데 못 가요, 냉정하게. 좋은데 못 가는데, 저런 사람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뽑아준다. 근데,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 좋을 리가 없어. 그리고, 저 아웃소싱 사장님은 압니다. 저분들이 여기 아니고선 갈 데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할수 있어요. 왜냐? 저분들이 뭐기 여기 말고 딴데 갈래? 가면 또그갈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저분들은 어디든 갈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구 얘기 듣고 넘어온 사람들이야. 아웃소싱 사장님도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기 최종 정착역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이 라인에서 일할 거라는 건 거의 없는 거죠, 그냥.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웃소싱 사장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복리 요청을 좀 빼고도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난 저분들의 미래가 별로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레모님. 절대로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해. 절대 일자리라는 거는 너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알바가 아니잖아. 저분들도 아웃소싱까지 와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는 저분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걸로 꼭 돈이 필요하니까 저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웃소싱 일하시는 분들 다 사정이 다 그래요. 거기서 거기야. 돈이 엄청 많은데 심심해가지고 이 공장 가서 일한다는 분한 명도 없어요. 다 보면 이돈 받아가지고 아마 아줌마분이랑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뭐 학원 보낸다거나 집안 살림 보탠다거나 뭐 대출금 갚는다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웃소싱 일하는 분들 중에 빚쟁이도 상당히 많아요. 빚쟁이들. 그럼 빚쟁이들이 왜 아웃소싱 오는지 아십니까? 좀 좋은 공장은 그분들은 안 받아줘요. 왜냐? 신용 등급이 낮잖아요. 신용이 안 좋잖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은 데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조건 안 따지는데. 예. 네. 뭐, 신분자도 괜찮고, 나이 안 따지고, 뭐, 이것저것 국적도 안 따지고, 이런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소싱 사장님들이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니들이 아무리 뻑이 맞자 여기를 못 벗어날 것이라, 라는 것을 잘 아는 거죠. 그럼 저분들은 저기 가서도 여기보다 더 힘들 수 있고, 더는 이제 적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아무튼 두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절대 있잖아요. 절대 아웃소싱은 좋을 수가 없어요. 괜히 아웃소싱 했습니까? 아웃소싱 왜 아웃소싱이야? 거기다 비정규직이잖아. 비정규직 왜 비정규직이에요? 쉽게 자르기 위해서 비정규직이거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뭐냐면, 정규직은 쉽게 못 잘라요. 사람 짜고 싶어도 못 잘라. 그 사람이 공장에서 뭔가 특별한 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못 잘라요. 근데 비정규직은 그냥 자를 수 있어. 그냥. 아무 이유 갖다 붙여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다고 자르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고, 인상이 더럽다고 자르고, 다 자를 수 있어요. 비정규직은. 근데 정규직은 아니거든. 정규직은 그 사람이 누가 봐도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못 잘라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히 큽니다. 그러면 저분들 같은 게 비정규직이면 일시켜봤는데 뭐못 따라가고 짜잘한 사고 같은 거 치고 불량되고 하잖아. 그럼 잘리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은 가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불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 저분들 미래는 밝기보다는 좀 어두울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